봐도 누군지 아는데? 아 그래요? 다 알아요? 네 그... 비루몽가 네? 비루몽가 어떻게 알지? 칸딘스키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죠 이거는 많이 보는 그림 아닌가? 아 다 아나? 다 왜 모를 거라고 다 사람들 내가 너무 무시했나? 그리고 그거 저 구글에서 그 노래 만드는 그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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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준비 다 해왔는데 교수님 할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저의 지식은 아니요 교수님이에요 다 하네 뭐 네 오늘은 교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칸딘스키 알 수 있지 아 아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모르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는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어디선가 다 들어보긴 했을 그렇죠? 겠죠 네. 네. 전 최근에 그 한번 네. 생각할 일이 더 있어서 맞아요. 더 빨리 기억해낸 거고 칸딘스키를 준비하는데 작가 한 명의 이름을 키워드로 선정한 게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자제하려고 했고 사실은 오늘 소개하려는 게 칸딘스키라는 작가 한 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아 아닌 거구나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소개하려는 건 규쌤이 좀 전에 눈치 없이 다 이야기해버린 구글에서 만든 크롬 뮤직 랩 안에 있는 칸딘스키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그게 왜 칸딘스키인가 을 소개하면서 아, 네. 왜 그 이름이 칸딘스키고 그걸 직접 플레이해보면 칸딘스키가 연구하고 바랬던 미술이 어떤 건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규쌤이 알려줬잖아요 저한테 이 홈페이지를 저 뮤직 랩이니까 크롬 뮤직 랩이라는 그 웹사이트 그때 교수님 뭐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막 아 예쁘죠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웹페이지 소개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이해하고 과학 수학 미술을 통해서 재밌게 손으로 느껴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웹페이지예요. 네. 그리고 뭐 따로 뭐 설치하거나 뭐 가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소만 입력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뭐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처럼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14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악기를 함께 연주하거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소리에 관한 이론적 이해에도 도움이 충분히 될 법하고 저도 그렇게 교수님이 소개해 줬을 때 아 하고 이해했던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 14가지 프로그램 안에 칸딘스키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교수님이 이거 처음 딱 보여줬을 때 전 정말 속으로 막 그때 뭐 입 밖으로도 내긴 했지만 우와 정말 칸딘스키다 어떻게 이렇게 칸딘스키를 이해하고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뭐 이해도 뭐 이런 거에 정말 놀라기도 했고 아 정말 이런 걸 교육에 활용하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이 접점 그렇죠. 정말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감탄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왜 칸딘스키이고 그러면 그 칸딘스키라는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길래 미술을 잘 몰라도 당연히 들어보셨거나 뭐 그림을 보면 하실 수도 있고 교과서에서 당연히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인물인데 나중에 인스타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찾아서 보시면 아 하고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11번째 에피소드 됐나? 자주 등장했던 추상, 구상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확실히 구분되죠. 네. 예, 교수님뿐만 아니라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몇 편 들으셨다면 추상, 구상. 네. 이제 구분이 되시리라 믿고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 구상만 있던 세상에 추상을 들이민 추상의 아버지 뭐 이런 분이에요. 미술이 어려워지는데 이분도 한몫. 톡톡히 하신 거죠. 미술을 가장 음악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화가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규미음에서 소개하는데 가장 미술과 음악의 접점으로서
좋은 화가이기도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좋기도 하더라고요. 미술 쪽에서는 꽤 많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 되는 거지만 그 도형의 기본 요소에서 점선면이라고 있어요. 오오. 도형을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음악의 3요소 이런 거 같구나. 아, 뭐 그런 거겠죠. 뭔지 모르 음악의 3요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점선면을 이용한 네. 그 구성이라는 개념 컴포지션 구성 네 그냥 말 그대로 구성이에요. 네, 뭘, 그냥 뭘 구성 뭘 어디에 어느 정도 크기로 놓고 어떻게 놓고 이 점선면을 이용한 평면회와 그 구성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기도 하셨고 음흠. 지금도 엄청 중요한 기초 이론 중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예요. 그리고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이제 후기 인상파 이후에 점점 강조되는 구상에서 점점 추상적인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네. 눈에 보이고 이야기가 있는 것들에서부터 점점 그렇지 않고 정신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것에 대하여.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런 그 이론을 정리하기도 하셨는데 아직도 번역돼서 책이 나오고 읽히는 책이거든요. 뭐 아주 대중적인 책은 아니지만 당연히 캠북스에서 파니까 하는 소리고 그냥 뭐 앞으로도 그냥 메모 책 얘기 나온다 싶으면 아, 파는 책인가 보다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 1866년생인 칸딘스키는 이제 모네보다 20살 정도 어려요. 네.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영향을 쭉 받으면서 미술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편인데 대학에서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네. 스키니까. 대학에서 법학이랑 경제학 공부한 엘리트 그런 인물이고 법학자로 꽤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서른이 되던 해에 러시아에 서른이 되기 전에 법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옛날이니까 그렇죠. 네. 옛날 서른이면 뭐 그때 러시아에 인상파 전시가 한번 소개돼요. 그때 모네의 그림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아서 미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어허. 근데 또 파리가 아니라 독일로 가요. 네. 독일로 가서 이제 미술을 서른이 넘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미술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거예요. 어허.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당시에 후기 인상파들처럼 인상파에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자기적인 색채와 표현 방식과 정신성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추상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구상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형태 그 추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 사람한테 추상적인 무언가라는 개념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게 음악이에요. 음악에서 악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악보는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형의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악보라는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단순히 추상 미술일 뿐이에요. 악보 역시도.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악보를 볼 줄 알고 네. 악기의 소리를 안다면 악보로 오케스트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는 네. 사람은. 그 개념을 미술에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미술도 그런 잠깐만 지금 생각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음악처럼 악보처럼 무언가 추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런 자기 그림을 암호문처럼 알면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전율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려워. 악보처럼 규칙이나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가와 똑같은 해석이나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미술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쇤베르크라는 음악가 혹시 아세요? 네네. 이 쇤베르크랑 친하게 지내고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했는데 무슨 12음 기법 창시자고 뭐 20세기 후반에 아 그래요? 쇤베르크가? 네. 12음이 옥타브 안에 있는 게 12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 도샵, 레, 레샵 그 음 중에 한 음이라도 사용이 안 된 음이 있으면 마디를 넘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그 12개의 음을 최소한 한 번은 사용을 하고 넘어가야 된대요. 아 왜? 그리고 이게 모르겠지만 세상에 없던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상승하는 규칙과 이렇게 내려오는 규칙과 반복되는 규칙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 12음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아주 단조롭고 그 기존의 그런 화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게 20세기 후반 작곡가들한테는 당연히 그냥 알아야 되는 상식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규쌤한테 들으려고 왔는데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분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 음악적인 것들을 미술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리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즉흥, 임프로바이제이션 혹은 구성 시리즈, 컴포지션 그렇게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데 재즈 앨범 표지들도 보면 예전부터 저도 이제 종종 재즈 음악 들을 때 앨범 표지들 중에 이런 풍의 앨범 표지들이 많더라고요. 그 임프로바이제이션이 그 재즈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즉흥 연주. 네. 그런 게 이런 추상 미술과 맞닿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앨범 커버인 이유가 네. 유독 재즈 앨범의 추상 미술 앨범 커버가 그리고 작품 제목이 이미 뭐 임프로바이제이션이면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했던 거죠. 추상 미술이 나타나면서 안 보이는 무언가를 전달하려다 보니 율동감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생겨나요. 율동감, 뭐 운동감, 뭐 상승감 하는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꽤 중요하게 드러나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색감도 있지만 네. 그거 역시도 이제 음악적인 요소인 거죠. 그 구글 그거 끝났나요? 얘기 아까 넘어간 건가? 또 나와. 아, 네. 뭐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래서 그 앱에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음악을 직선 그리면 그게 무슨 소리로 나고 네모였나? 동그라미 그리면 무슨 소리로 나고 직선이 세모로 건반인 것 같고 나고. 이게 그 색깔 바뀌면 악기도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동그라미랑 직선이랑 세모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모는 뭐 없나? 네모는 없어요. 네모는 그냥 직선으로 여기고 세모가 타악기 소리가 나고 동그라미가 그 코드 악기 기타 나오는 뭐 어떻게 했더라? 해볼까? 귀여워. 방금 이제 들으신 소리가 그 크롬 뮤직 랩 안에서 칸딘스키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들어가 보기 전에 이걸로 미리 들어봐도 뭐 이런 소리가 난다. 그렇죠. 뭐 사용법을 알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그리면 알아서 소리가 나니까. 단색화 때도 설명 드렸었고 미술 작품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제목 보면 뭘 그린지 나오니까 제목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라면 작가가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내가 뭘 의도한 건지 제목에 표현을 해둘 테니 제목을 먼저 보고 작품을 감상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인데 아까 즉흥 같은 시리즈의 경우에는 인상파화가 되죠. 이렇게 빠르게 순간을 포착하려던 특징 그걸 이제 인상이라는 미술의 어떤 태도로 본다면 이 즉흥이라는 태도는 칸딘스키의 즉흥이라는 태도는 이 인상이라는 순간적인 포착 개념에 좀 더 즉흥적인 터치나 묘사, 색의 사용, 그런 변형 그러니까 인상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네 그림을 보시면 아 4번 네 그게 인상이에요. 어 제목이 인상 3번 음악회라는 그림인데 보면 그 진짜 해금이음에서 안 하면 안 될 게 칸딘스키 케이스 딴 거 했었으면 안 됐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섯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거가 네, 네. 이게 인상 3번 음악회라는 제목인데 노란색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검은 거 있고 네 이게 공연장 같은데 왼쪽에 이제 관객들이 있고 네. 저 검은 게 무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현실을 기반으로 현실을 모티브 삼아서 그런 것들의 형태를 많이 깨트려서 추상적인 이미지로 만들긴 했으나 현실에서 모티브를 갖고 왔어요. 이 즉흥 시리즈들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인상파들이 그 순간의 장면을 빠르게 포착한 것과 흡사하게 혹은 거기서 더 많이 나아가서 형태를 더 많이 깨트리고 네. 더 즉흥적인 묘사들로 화면을 채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즉흥이라는 작품 시리즈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예로 바로 다음 이미지인 즉흥 5번 여기도 보면 추상적인 선과 면들 사이사이에 인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한 것들이 네. 종종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모티브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완전히 무형의 것을 그린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걸 하나 더 보시면 바로 다음 이미지가 즉흥 28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기는 했지만 이 왼쪽 밑에 보면 뭔가 물을 형상화한 것 같은 이미지나 뭐 파도나 저기 보면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면 뭐 배로 보려면 볼 수도 있고 뭐 섬 위에 등대로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있다든가 뭔가 그런 바다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갖고 왔구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즉흥이라는 시리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즉흥 말고 이제 구성 시리즈 좀 더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시리즈이기는 한데 이 구성 시리즈는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점, 선, 면 이 도형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소와 함께 색 이 점, 선, 면, 색이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 자리 잡혀서 어떤 조형적인 균형을 만들어내고 혹은 이제 특히나 이제 칸딘스키의 경우 조형적이라기보단 어떤 음악적인 느낌을 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이제 보실 게 바로 다음 이미지에 있는 구성 8번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그림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다 칸딘스키 그림이었을 거예요. 와. 네, 그냥 뭐 동그라미, 직선, 네모, 세모 이런 점선면 네. 그리고 색 만을 이용해서 화면에 어떤 크기로 어떤 선의 길이, 어떤 선의 두께, 선의 변화나 곡선으로 율동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복되는 형태들로 운동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악적인 어떤 것들을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크롬 뮤직 랩에서 우리가 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은 개념
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번 거는 구성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색이 주제인 노랑, 빨강, 파랑이라는 작품인데 노랑, 빨강, 파랑이 주인공인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한 네. 아까 처음에 바로 전에 보신 구성 8번보다 이 노랑, 빨강, 파랑의 경우에 선들에서 갖는 느낌이 그 크롬뮤직 랩에서 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랑 좀 더 흡사한 아 저기 저렇게 네, 아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마지막 사진인 그냥 뒤에 숫자 없이 구성이라고만 이름 붙여진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1944년 꽤 나이가 들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서 그런지 좀 더 절제된 단순화된 느낌을 갖기도 해요. 네, 이런 칸딘스키의 고민이나 이런 시각 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그 크롬뮤직 랩 속 칸딘스키라는 프로그램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손으로 긋는 선의 느낌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 이제 음악이 돼서 연주되면서 요동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뭐 이 프로그램상에서 아주 복잡한 칸딘스키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칸딘스키가 정말 꿈꾸던 그런 미술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추상 미술에 대한 연구가 이 프로그램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다른 그것들도 여기 되게 멋있는 거 많아요. 네. 어렵게 하면 어려운 내용들인데 되게 간단하게 그냥 정말 누구나 재밌게 해볼 수 있도록 내용들 맞아 많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제가 봐서 그 칸딘스키가 눈에 유독 들어온 거기는 하지만 아마 다른 분야의 분들이 또 보신다면 오, 또 이런 건 또 이렇게 재밌게 풀이해놨네 라고 느끼실 만한 프로그램들이죠. 아무튼 이 14가지의 프로그램 저는 칸딘스키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시면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원리 혹은 이런 미술적인 체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칸딘스키라는 사람은 사실 덜 친숙하게 느껴졌던 화가지만 이번 기회에 작품 찾아보시면서 좀 친숙하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왕 보실 때 뭔가 재즈나 혹은 재즈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의 어떤 요소들이 미술에서 이런 요소로 등장했겠구나 상상도 해보시면서 그런 율동감이나 그런 리듬 같은 것들을 그림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크롬뮤직 랩에 들어가셔서 칸딘스키의 가르침을 받듯이 칸딘스키가 바라던 미술이 어떤 건지 그 가르침을 직접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꽃! 꽃! 자, 이제 K-POP 얘기. 아, 맞네. K-POP이잖아요, 오늘. K-POP, 어떤 그쵸. 얘기가 있을까? K! K-POP이... 전혀 아니고 네. 킬러스 킬러스를 가져왔어요. 네, 살인자들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하다가 친구가 한 질문 주제인데 그때도 결론이 안 나고 지금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들고 왔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데 들고 오면 어떡해.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데 저는 되게 처음에는 되게 금방 대답했거든요. 잘못은 잘못한 거고 작품은 작품이지. 근데 또 100% 그러냐고 하면 그치 그건 아니지. 그래, 맞아 그건 아니야. 왜 저러지 갑자기?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무자비한 킬러 라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만드는 음악이 만약에 너무 아름답다면 또 그렇게 음악은 음악이니까 하면서 감상이 될까? 그런 거죠. 요즘에 많이
이슈 되고 있는 이야기들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요새 막 학폭 때문에 뭐 배구로 시작해서 연예계까지 막 난리잖아요. 네, 심지어 저희 해경임 할 때도 아주 짧게 들어가는 음악들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의 작품이 잠깐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이인 거랑 구분을 저는 안 했는데 그렇죠. 그건 뭐 개인적인 거 근데 하는 게 더 음악인으로서의 되게 작게나마 더 깨끗한 음악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뭔가 책임감이 없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어렵죠. 엄청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이거 말 실수하면 끝나는데 저 원래 K라서 막 키보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주제를 와, 갑자기 K-POP 기대했는데 갑자기 주제를 저한테 던져가지고 저 네. 뮤지션들의 범죄 기록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무겁고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말에. 근데 어떤 건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는 뭐 여전히 미스테리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네. 맞아요. 사건들 많죠. 어떤 건 그냥 황당하거나 웃기기도 해서 그 친구분이 얘기했던 카라바조 미술에서 아주 유명한 살인자죠. 저는 맞아 그거 테니스 치다가 열받아서 친구를 죽였을 거예요 아마. 테니스 게임 중에 그 사람은 그렇게 게임? 아 테니스 테니스 치다가 닌텐도 뭐 그런 거 진짜 너 위 생각했어. 테니스 치다가 사람 죽여갖고 도망다니면서 막 명화를 그렸죠.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 가벼운 이야기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가벼운 식으로 약간 네. 제가 준비한 것도 그 알은 아니니까 그 알보다는 서프라이즈 보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편집 음악은 이미 정해졌네요. 뭐요? 그 알 같은 음악 음악은 그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주제는 킬러라고 정했지만 단어는 킬러라고 정했지만 너무 이제 범죄적인 디테일들은 빼고 네.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같이 들어보시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이게 답은... 약간 일요일 같은데요? 약간 서프라이즈 약간 그럴 수도 그 알은 아니고 서프라이즈 정도는 나오겠는데 좀 네 서프라이즈 성우톤 해야 되나 그럼 잘못은 잘못이고 작품은 작품인 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작품은 감상을 좀 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되게 막연하게 오래전 사람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인지 우리나라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미 유명한 가수나 배우 같은 예술가들이라면 또 기준이 달라지는지 그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려워. 그래서 안 어렵게 일단 먼 거부터 들어보면 네. 베토벤 거지 같은 차림으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괴팍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화를 침해하는 혐의로 비엔나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렌 굴드도 혹시 아시나요? 작곡가 글렌 굴드 아까 나왔잖아요. 글렌 굴드도 방랑 혐의로 방랑? 네, 여름에 공원 벤치에서 옷 껴입고 앉아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옷 껴입고? 옷 벗고가 아니고요? 네, 껴입고 근데 항상 이 사람이 원래 코트에다가 막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뭐 이런 거 얘기는 좀 의심스러운 인상착의라는 네. 이유로 그렇게 뭐 근데 이 정도는 또 그냥 미친 천재들이라 괜찮다고 봐줄 수 있는 그렇죠. 네, 행동인 건지라고 하다 보니까 저 그저께 공원 가로질러서 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굳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꿈까지 꿨다고요. 아무튼 그것도 뭐 누군가에게 무서운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좀 무서운 그게 맞죠. 근데 좀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문제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모든 범죄가 또 다 그렇지 않나?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죠. 온전하지 않나야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 많잖아요. 그런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는 좀 감형이 된다거나 술에 너무 취해도 그런 식으로 감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게 조절했어야지.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저는 좀 이해는 덜 돼요.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해봐요. 저는 잘못은 잘못이고 음악은 음악이지 여기다가 만약에 술까지 하면 술 먹고 그런 거면 저는 훨씬 이해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근데 뭐 술에 취한 상태로 음악을 만들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술을 취한 상태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 만든 건 그러니까. 저라면 저도 최근에 그런 막 학폭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게 안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안 듣고 싶다라기보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모르고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알게 됐다고 그걸 싫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야 그 후대에 그런 일들을 멈출 수 있으니까 그게 왠지 성공하면 그런 것들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유명하면 성공하면 저런 잘못이 예술로 포장되고 성공 못한 사람은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술도 하는 범죄자인 거죠 뭐. 그렇죠. 예술을 하는 범죄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술가이자 범죄자인 거니까 또 그러면 또 예술은 그렇죠. 근데 그 예술을 무시할 마음은 없어요. 그 예술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마음은 없는데 위대한 예술이더라도 그걸 소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서 그걸로 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게 혹시나 후대에 그것과 내 성공은 무관하구나. 내가 범죄를 일으켜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 본인이 가 되는 건 잘못된 방식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 그런 걸 좀 싫어하는 편이기는 한데 미술계에도 사실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음악하는 또 누가 있어요? 베토벤 다음은 또 뭐예요? 일단은 슈베르트. 뭐야? 서프라이즈라니까 여기까지 그냥 오스트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학생 모임에 참석하고 그 이후로 이제 체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되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죠.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좀 양반이네요. 네, 클래식 작곡가들은 뭐 그 시대에는 작곡가들뿐만이 아니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그리고 그 당시 작곡가들은 또 그런 그죠 절대적인 기록들이랑 뭐에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살인이어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경우가 많고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작곡가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뭐 많았겠죠?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현 시대에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네.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구찌 메인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아틀란타 출신인데 20개가량의 앨범을 지금 냈고 그래미 후보에도 올랐었던 왠지. 브루노 마스, 뭐 드레이크, 크리스 브라운, 마릴린 맨슨도 있고 그리고 헤아즘 특히 좋아하시는 포스트 말론 등이랑도 같이 작업을 하는 트랩 장르, 뭐 힙합 뮤지션인데 이 이름부터 힙합이네요. 활동 전 몇 년 동안 아주 잘 나가는 드럭 딜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이제 감옥도 다녀오고 딜러는 또 문제가 다른데 또 그러니까요. 어떤 앨범 발매 바로 직전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자기 방어였던 걸로 기각이 됐는데 총으로 사람을 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아 뭐 이 힙합 아티스트들의 세계에는 뭐 큰 레이블들이랑 갱들이랑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많고 뭐 실제로 막 차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총으로 쏘고 이런 그쵸. 싸움들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많은데
아니면 꼭 90년대 초반에 미국 힙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뭐 음악계도 사건 사고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 같이 심각해지고 싶지 않아서 무섭기도 하고 서프라이즈로 가요. 서프라이즈 다시 서프라이즈로 가면 다시 그럼 투팍으로 돌아가 아 그죠 투팍이죠 돌아가보는 거죠. 간단하게는 네, 71년생이고 투팍이요? 네 그리고 와 나랑 띠동갑밖에 안 됐어? 네 되게 옛날 사람 그러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었는데 근데 91년도에 래퍼이자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낸 앨범 여러 개가 전부 다 빌보드 10위권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91년도에 데뷔를 했고 93년도 10월에 일단 경찰관을 총으로 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11월에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고 아이고 그 바로 다음 연도인 94년에는 총격을 이번에 당하는 거죠. 아, 아까 그 아, 노토리어스 B.I.G.랑 퍼프데디가 사주했다라고 투팍은 주장을 아, 하는데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죠. 그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총 맞고 치료를 받고 그 바로 다음 연도인 95년에는 아까 말했던 그 성폭행 혐의 때문에 수감이 되고 근데 수감된 상태에서 그 전에 작업해놨던 앨범이 출시가 되면서 그 앨범이 Me Against the World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라요. 그리고 진짜 미국이다. 바로 그 다음 연도에는 데스로 레코드라는 음반 회사가 보석금을 지불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투팍이.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그 딜로 그 다음 앨범을 그 회사에서 이제 내게 되는데 그게 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 음악은 음악이고 잘못은 잘못이지라고 오히려 저는 되게 초반에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 싶기도 이게 보석금을 음반 회사에서 지불을 해서 성폭행범을 나오게 해서 나오자마자 또 앨범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문제예요. 그 보석금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이상한 거 싶기도 하고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찰스 맨슨 이 사람은 미국 최악의 살인마라고 하는 컬트 집단의 리더이기도 하고 누구를 이렇게 그 추종자들을 시켜서 막 엄청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도 뮤지션 지망생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앨범도 냈는데 비치보이스 멤버들이랑도 아주 가까웠다고 하고 이 사람도 너무 무시무시한 흉악 범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안 들어봐서 지금 굳이 찾아서 듣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찰스 맨슨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음악을 먼저 들었는데 좋아. 그게 너무 좋았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싫어질래나? 싫어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정말 개인의 선택으로 놔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건 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음악을? 네. 그 사람의 창작물만을 좋아하는 건 완전히 개인의 자유지만 소비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은 전 다르다고 봐요. 소비하지는 말자예요, 저는. 굳이 더 상업적인 성공까지 그 사람한테 전달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럼 어떻게 듣지? 그러니까 들었던 경험이나 아, 그 기억만으로 음악은 좋았구나 라고 그냥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저한테 미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에곤 실레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네. 베토벤 슈베르트보다는 좀 뒤겠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천재, 괴짜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작업실 근처 그 작은 마을에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불량 청소년들을 작업실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누드 모델을 시킨다던가 뭐 그런 성추행 혐의로 잡혀가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창작 욕구나 호기심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로서 많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강압이 있었느냐
혹은 성추행적인 어떤 행동이나 의도가 있었느냐 이걸 지금 와서 뭐 따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는 유죄를 받았거든요. 어. 근데 또 책 파는 얘기하는데 한번 어떤 손님이 책을 여러 권 이제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선물을 하려는데 성적인 문제나 그런 성적인 그 비하인드나 이런 사생활이 너무 문란했거나 말이 그런, 많은 그런 작가들이라면 빼고 예, 빼고 추천을 해달라 하셨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책이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받지만 그걸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네요. 저런 것만으로도 한 가지 방법 일 수 있겠다. 어쨌든 자기 신념인 거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범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남다른 그림을 그릴 테고 남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남다르게 세상을 보고 그릴 텐데 그 남다름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지? 근데 또 그게 위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경계에서 그럼 과연 법은 뭐길래 도덕이 우선이냐 뭐 법이 우선이냐 그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법은 안 어겼는데 도덕은 어겼다면 법을 어기기는 했으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어려운 거라 기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경중은 또 누가 따질 것이냐 뭐 살인이랑 무단횡단은 무단횡단 법. 아니 살인이랑 무단횡단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그럼 무단횡단을 수십만 번 한 사람과 열 번 한 사람 과속을 백 번 이상 한 사람 과속을 60도로에서 150으로 한 사람과 100으로 한 사람은 또 뭐 대마초를 한 번 펴본 사람과 열 번 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면 경계라는 게 사실 있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렵다. 혹시 뭐 더 있어요? 네. 짐 모리슨. 더 도어스의 멤버죠. 리드 싱어이자 작곡가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짐 모리슨의 경우에는 공연에서 이제 이거 라이엇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뭐 이건 실패했지만 무대에서 이제 음란한 행동이나 욕, 술 취함 같은 제 앞에 더 무시무시한 내용들 듣다가 들으니까 뭐 찰스 맨슨 얘기하니까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잘못이긴 하고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이긴 하잖아요. 자기 음악 좋아서 공연 보려고 온 사람들 모아놓고 근데 또 더더스는 멋있지 노래도 멋있고 아무튼 음악이 멋있다고 또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 이번에 마릴린 맨슨도 뭐 또 사건이 있었던데 성폭행인가 뭐 있어가지고 근데 또 생긴 게 그러면 또 더 가중처벌 받잖아요. 대중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가중처벌하는 것 같고 그쵸 외국에서의 문제는 잘 모르니까 알아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마지막 사람은 이거 진짜 알겠네 척 베리이고 네. 네. 버락 오바마가 2017년에 추도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미국과 대중음악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미국 대중음악과 락앤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척 베리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고 아이고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다거나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도 있어. 아이고. 근데 또 척 베리 음악을 들을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저번 주에 제가 제주 얘기하면서 모든 제 특별하고 유일한 경험들이 당연히 창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내가 뭔 말을 한 거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음악은 음악이고 이게 또 말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 안 돼.
스포티파이에는 뮤지션들과 뮤지션들의 범죄만을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까지 있더라고요. 네, 디스 그레이스 랜드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인데 아무튼 매주 방송을 하더라고요. 매주 할 만큼 뭐가 많은 건지. 그래서 그 이거 해주세면 얘기 살짝 하면서 처음에 오, 아니 그렇게 얘기를 따로 할 만큼 나쁜 짓한 예술가들이 그렇게 많나? 했잖아요. 근데 아니면 아니, 음악가들이 미술가보다 사고를 많이 치나? 그럴 리가 없죠? 음악가들이 미술가들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사생활도 노출되는 일이 많아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무대에 나가서 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또 어쨌든 뭐 매체에 더 많이 등장하고 미술가들은 오히려 따져보면 이제 뒤에서 뭔 일이 있을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극사실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소개되는 처클로스라는 화가 있어요. 저도 그분 엄청 좋아했었는데 예술가로서 진짜 멋있어요. 불과 몇 년 전 한 5년이나 됐을라나 그 한창 미국에서 이제 미투 운동 터졌을 때 그때 성폭행 그 미투가 터져요. 근데 이제 엄청 큰 회고전 같은 게 큰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앞두고 그게 터져서 무기한 잠정 보류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사실상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제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처클로스 얘기 나오니까 또 약간 또 모르겠다. 처클로스 제거돼도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위대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위대한 만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점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특히나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로 대중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지옥까지 떨어뜨려주마 그건...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요. 있긴 하잖아요. 과도기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시기들이 점차 지나고 나면 아마 대중들이 많이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비가 되고 어쨌든 대중들의 선택이니까 모르겠네요. 카라바조도 아직도 고바 어려운 거 맞죠? 어렵죠. 계속 카라바조도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몇백 년 동안 지금 여전히 미술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예술가인데 그 사건만으로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상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게 대중들의 정서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다면 그때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라기보단 계속해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삭제됐다가도 다시 등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대중에 맞게 역사라는 건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니 모르겠다.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저희는 그런... 계속 평생 안 되는 문제. 그 교수님은 그래서 결론을 아예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결론 못 내겠다고 이렇게 문제만 던져놓고 생각해보자 열린 결말로 얘기한 거예요. 결론 못 내겠다. 네, 그래서 결론이 없다는 결론을 또 한번 내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사실은 좀 바빠 죽겠는데 이런 고민까지 시작하게 해준 제 친구의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보려고요. 이제 네, 정리가 됐네요. 공중도둑이에요. 네. 네, 클로징 요정으로 굳이 연결을 안 하고 제가 소개하고 음악으로 대신 틀으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위에 뜨는 제목이 기사 제목이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적 음악가 심호흡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고
전문적인 인터뷰어들이랑 진행한 걸로 보이는 인터뷰 기사들이 몇 개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이 생기신다면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쌤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아 무슨 노래 틀지 안 정했는데 저 같이 참여한 노래로 그러면 제가 작사와 아주 조금의 목소리로 참여한 1집 공중도덕 앨범에 뭘 틀지? 수록곡 중 하나인 아! 이 앨범은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닐로 다시 재발매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1번 트랙으로 하얀 방을 들으시면서 고민해보세요. 네, 유튜브에서는 그리고 노래가 아예 음소거가 될 수가 있고 애플 팟캐스트나 팟빵에서도 아주 아주 짧게만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감상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왕 보는 거 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그거 누르는데 별로 안 힘든 거니까 유튜브 다 눌러주고 열심히 말하다 끝내려고 하니까 되게 둘 다 지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소식으로 지금 이거 녹음 중에 저 믹싱 아 지금 마스터링 진행 중인 노래가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메일이 왔거든요. 네, 다 됐대요? 아니면 마스터링이 불가할 정도로? 아니 할 필요가 없대? 그러게 뭔지 한번 보고 이거 진행 소식도 다음 주 에피소드 때는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완성되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또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제목은 지금 홈이에요. 그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하얀 방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